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많이 변했다고 싸우는 부분을 많이 보거든요. 네. 제가 해결 방법을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좋다, 좋다. 첫 번째, 변하는 건 나도 변하는 겁니다. 남편만 변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티차 맞춰 싹 맞춰거든요. 그렇지, 맞춰. 두 번째, 변한 건 너무나 당연해요. 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감정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몸매도 변하고, 맞아요. 오히려 안 변하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죠. 맞아요, 맞아요. 그걸 받아들이시고요. 세 번째, 내가 원하는 걸 요구하세요. 막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비난하고, 원망하지는 말고, 변했다고, 사기꾼이라고 몰아붙이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쉽게 얘기를 해줘야, 맞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네, 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지극히, 권민중 씨의 상식을 믿으시고 상식적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